아, 이제 박희호 선수 이제 끝내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죠. 뱅크샷. 아, 와. 맞춰냈어요. 네. 와. 와, 이 드라마였다면 이 3화 드라마가 그렇죠. 아, 모리 선수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많이 다 쫓아왔는데. 쫓아가서 그 옆돌리기가 거의 뭐 비슷하게 왔다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 독일의 함정에 빠져버린 머리 유스케 선수입니다. 박기호 선수 단번에 세트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네. 아, 옆돌리기 구사하지 않고 쓰리뱅크 갑니다. 뱅크샷? 네. 오, 네. 거의 동시에 두 공을 다 맞춰냈어요. 거의 그뭐 중심선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네. 좀더 안정적인 선택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뱅크샷. 네. 점수로 만들어내니까 짜릿하네요. 일단 뭐 자신감이 박기호 선수 지금 넘쳐납니다. 계속 이제 박기호 선수 공도 이제 잘 봤잖아요. 네. 아, 여기서 뒤돌리기가 아니라 원뱅크, 이건 좀 과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뱅크샷 보였다 하면 시도합니다. 와, 와. 이건. 역시 결과론적이지만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또 좋은 선택이 됐어요. 이건 뭐 무서운 선택이죠. 와, 저기서 순간적으로 쭉 뻗어주는 스트로크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과감한 선택. 정말 이거는 아쉬움이 지금 완전. 느껴집니다. 이제 여덟 번째 이닝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박기호 선수. 비껴치기로. 아, 원뱅크 넣어치게요? 아, 네. 네, 와, 여기서 또. 오늘 뱅크 뭐 박기호 샷으로. 선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뱅크 넣어치기였거든요. 네. 그 아주 중요할 때. 아, 잘 쳤습니다. 불씨가 좀 꺼져가나 싶을 때 뱅크 샷으로 다시 살려내고요. 이번 뱅크 샷도 잘 들어가면서 점.